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런리준과 된장은 그렇게 식칼을 신문에다가 싸고 품에 넣고 루린을 따릅니다. 루린은 그들을 데리고 온 하루 싸돌아다니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 간단한 거 시켜놓고 먹고 마시고 나옵니다. 그리고는 나와서 또 돌고 있습니다. 그 둘은 루린 뒤를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찍소리 못합니다. 그러다 어느덧 저녁 8시쯤 루린은 한 집 앞에서 멈춥니다. 그리고는 그 집을 살피는데 이 밖에서 봐도 집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. 이 집안 인테리어도 그렇고 딱 봐도 있는 집안이었죠. 그래, 오늘은 이 집으로 하자. 그는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. 문을 연 건 40대의 아줌마였습니다. 누구세요? 루린은 헤시시 웃으면서 에이 이모 저 기억 안 나세요? 에이 섭섭해지려 하네 하며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갑니다. 아줌마는 멍해서 내가 요즘 갱년기여서 그런지 자꾸 까물까물하네. 근데 진짜 누구였더라? 그 넷은 아주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와서 이 신발까지 벗고 안방으로 올라갑니다. 이모부는 어디 갔나요? 어? 이모부? 출장 갔지. 근데 진짜 누구였더라? 이름만 말해봐. 아, 그럼 내가 기억할 수 있으니. 이어 루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날 기억 못하는 거 당연하지. 근데 이건 어때? 하며 품 안에서 시퍼런 식칼을 꺼내듭니다. 어, 조카야, 이거 뭐 하는 짓이지? 이 아줌마는 아직도 이 루린을 아는 사람인 줄 압니다. 어이, 아줌마, 돈 좀 빌립시다. 뺐으면 뺏는 거지, 뭘 빌려? 이 중국 동북부 강도들 멘트입니다. 이제야 그 아줌마는 사태를 파악하고 거분거분 가서 700위엔을 갖다가 바칩니다. 어이, 더 갖고 와봐. 이게 다예요. 루리는 런리중 보고 아줌마를 감시하라고 하고 이 된장과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. 그들은 이어서 금목걸이 하나, 금귀걸이 한 쌍, 그리고 시계 하나, 좋은 담배 몇 보루, 네, 그리고 또 두 개의 그 질 좋은 고급 소모을 챙깁니다. 이어 그들은 가면서 어이 아줌마 잘 들어둬. 만약 신고하게 되면 내 우리가 와서 그냥 싹 죽여버릴 거야. 알았어? 아줌마는 겁에 질러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. 그 집을 나온 뒤 셋은 재빨리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합니다. 그들은 그날 저녁에 아침으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는 뺏어온 물건을 분배하며 에이 아우들 어때? 돈 벌기 쉽지? 그들은 이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아 좋네요 형님 참 쉬워요. 근데 우리 잡히진 않을까요? 에이 괜찮아. 이 형이 1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어. 경찰들 어떻게 행동하는 거 형이 다 알아. 걔네 우리 못 잡아. 그 시대에는 진짜 잡기 어려웠습니다. 이 동북 지역 강도들이 특징은 일을 치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니까 경찰에서 출동할 땐 이미 늦었죠. 이번 건도 똑같습니다. 경찰들이 와서 대충 알아보고 그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 소식을 기다리세요 하고는 가버립니다. 이 돈이 있으니 또 한동안은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죠. 금목걸이의 금귀걸이를 이 돈으로 바꾸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.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금목걸이는 요 얇은 게 아니고 이 99.99% 순금으로 되어 있는 두툼한 목걸이를 말합니다. 연리중과 된장은 첫날에는 그래도 많이 걱정되고 그랬는데 이 며칠 동안 술이 술술 들어가고 이 양꼬치가 착착 맛있게 뜯자 그 걱정은 아예 싹 사라지게 됩니다. 이 잡힌다는 걱정이 사라지자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. 전에 맨날 돈에 시달렸던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파라다이스 생활이었어요. 하지만 맨날 이렇게 펑펑 쓰니 그 돈은 금방 바닥납니다. 아우들아 가자 작업 시작해야지. 이어 그들은 출발 후 또 오후가 돼서 할빈에 도착하게 됩니다. 또 한 바퀴 돌고 한 집을 찜합니다. 이번에는 된장이 루린한테 잘 보일라고 앞에 나서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. 한 남자가 나옵니다. 된장은 그 남자를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칼을 빼듭니다. 움직이지 마라! 루린은 잽싸게 집안을 들어가서 살펴보니 여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. 이어 식칼을 빼들고 그 남자 목에다 갖다 대고 야 조용해라. 지금 밖에 경찰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. 우리 잠깐만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갈게. 니네 그냥 조용히 있어만 준다면 우리 안 해친다.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직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습니다.
이어 겐장은 전기선들을 끊어서 그들 손을 뒤로 묶습니다. 니네 혹시라도 허튼 수작 부릴까봐 그러는 거야. 조용히만 있어주면 아무 일 없을 거야. 그러고는 양말을 찾아 입을 꽉 막아버립니다.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집은 저번 집보다 완전히 더 짭짤하네요. 2000위엔이 현금, 금목걸이 하나, 금팔찌 하나, 금반지 두 개, 그리고 좋은 담배 몇 갑하고 가죽 자켓까지 두 개, 그리다 또 창클레이 새 가죽 구두까지 하나. 이 시기엔 가죽 구두도 사치품이었어요. 보통 가정엔 없었거든요. 그 셋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물건들을 쓸어 담고 갑니다. 그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은 죽이지 않았죠. 이 시기에 루린한테 털린 집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, 돈은 많이 빼앗겼지만 목숨은 유지했잖아요. 썩 나중에부터는 일이 좋게 좋게 안 끝납니다. 따칭으로 돌아온 그들은 물건을 서로 나누자 그 둘은 완전 행복에 그냥 쩔어 있습니다. 형님을 따른 게 제 인생이 제일 큰 행운입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걸 이 눈독들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전에 텐장과 함께 선택받은 허원칭이었죠. 그는 그 많은 돈을 보고 춤을 겔겔 흘리면서 루린을 찾아옵니다. 형님, 저도 받아주세요. 열심히 할게요. 루린이 사실 제일 눈여겨봤던 건 허원칭이었습니다. 그나마 그들 중에서 170을 넘는 거는 개뿐이고 말수는 적은데 왠지 또 살기가 많이 느껴졌거든요. 루린은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. 야, 우리 새 식구 들어왔는데 우리 먼저 가서 한건 하자. 허원칭한테도 짭짤하게 챙겨준 다음에 우리 먹고 놀자. 이어 10월 5일입니다. 그들은 또 할빈으로 갑니다. 요 집 하나를 찜하고 한 남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냥 우두루 밀고 들어갑니다. 칼을 그냥 남자 목에 대고 집을 살피니 한 쌍이 부부와 이 어린이 한 명으로 된 집이었죠. 하지만 그 집엔 50위엔밖에 없었습니다. 거의 허탕친 셈이죠. 하지만 이미 힘든 상태인지라 그들은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갔답니다. 그들은 의논합니다. 야, 우리 이제 작업이 끝나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. 아침에 따칭에서 할빈까지 가면 오후가 되고 또 시내를 겁나게 돌아다니면서 물색해야 되고 집 하나를 또 샅샅이 뒤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. 끝나면 또 버스를 타고 따칭으로 가고 이거 너무 힘들다 야. 이젠 작업 끝나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아침에 가자. 하지만 요번엔 52원밖에 못 챙겼잖아요.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그들은 또 나갑니다. 이번이 네 번째인데 피해자는 한 젊은 부부였습니다. 이 집에선 현금 700위엔의 녹음기 하나를 빼앗았답니다. 그 시대엔 녹음기도 이 다 비싼 축에 속했죠. 하지만 4명이니 평균 1명 200위엔도 안 되네요. 하지만 그래도 보통 직장인 한 달 월급은 되잖아요. 그들 넷은 700위엔으로 두 주 동안 또 술과 고기에 쩔어서 있다가 아우들아 우리 할빈에 가서 또 돈 좀 찾아오자. 이제 할빈은 아예 얘네 ATM 기계로 돼버렸네요. 요번에 다섯 번째로 털게 된 집은 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신부를 보자 이 늑대들은 또 침을 꿀꺽 삼킵니다. 그날 그들은 겐장이 먼저 강간하고 두 번째는 런리중, 세 번째는 허원칭이 올라타서 세 명이서 윤간을 해버립니다. 루리는 집에서 임신하고 있는 따야리를 생각해서 그런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현금 1000위엔에 밍크코트 한벌, 가죽잠바에 또 신혼부부의 금반지, 금팔찌, 금목걸이를 다 빼앗아 갑니다. 하지만 목숨은 살려주죠. 이때의 그들은 아주 살만했습니다. 맨날 술과 고기에 여자에 한동안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죠. 얘들은 이렇게 매우 해피하게 살고 있을 때 경찰들은 아직도 루린을 찾고 있습니다. 겐슈 일당이 잔당이잖아요. 2개월 정도를 찾아 헤매다가 도무지 방법이 없어 루린이 감옥살이를 할 때 누구랑 친했냐? 라고 알아봅니다.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죄수들한테 물으면 간단했죠. 여기서 런리중을 알고 따칭에 가서 런리중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 경찰은 런리중 가족한테서 루린이 전에 여기에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되고
나중에는 세 명이서 휩쓸려 다녔는데 그 중에는 댄짱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경찰들은 곧바로 댄짱이 집으로 가게 되는데 면바로 집에 있던 댄짱을 잡습니다. 그럼 이때 루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? 그들은 운 좋게도 허원칭의 집에 둥지를 틀고 있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허원칭은 나중에 금방 조직으로 들어왔잖아요.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. 그 주위의 사람도 몰랐고 경찰도 몰랐고 텐장이 잡히고 경찰이 신문하니 얘는 또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. 제 딴에는 뭐 의리를 지키느냐 그런 거겠죠. 그의 이런 불순한 태도로 루린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. 11월 11일 루린은 그의 임신한 여친 따야리와 런리 중 허원칭을 데리고 지달시라는 곳으로 갑니다. 이 도시는 흥룡강에서도 제일 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제일 외진 곳입니다. 루린이 여기 온 목적은 그의 감옥에서의 동기 왕정하이한테 의지하러 온 거였습니다. 루린은 경찰이 런리중을 찾아온 건 감옥 동기를 추적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한테는 진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. 도적질로 평생 살아온 그한테는 그한테 인맥이란 그냥 다 그냥 감옥살이 할 때의 사람들이었죠. 루리는 왕정하이한테 나 지금 임신한 마누라와 함께 그리고 또 두 친구와 함께 여기서 복장 사업을 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합니다. 왕정하이는 루링 일당을 아래 위로 훑어보니 차림새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. 그 비싸다는 가죽 잠바를 다 차려입고 이 가죽 구두도 신고요. 야 우리 루린이 출세했네. 몇 년 안 본 사이에 사업가가 다 됐다야. 나중에 나도 좀 한번 이끌어줘 친구야 하면서 냉큼 허락해줬습니다. 왕정하이 집에서 둥지를 틀고 허원칭과 런리중을 데리고 작업하러 지시라는 곳으로 갑니다. 이 시내가 이제부터는 제수 옴부튼 거죠.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루린이 여친 따야리가 출산하게 됩니다. 딸이었어요. 루린은 지금껏 강도질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때려놓지도 않았습니다. 자신이 곧 태어나게 될 후대를 위해 살생을 피한 거였죠.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겠다? 그의 막 나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는 왕정하이를 불러 야 총 한 자루를 얻어줘 라고 합니다.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. 자 이제